예, 안녕하세요, 로기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이 너무 모자른데요. 이런 걸다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제리안 신발도 얹어 있었네. 금괴는 팔 수가 없네요. 팔수 있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개당 가격이군요. 아하. 이것이고, 이것도 9개를 팔면, 오, 3만원. 예, 개당 가격이네요. 개당 가격인지 몰랐어요. 가이드를 방문하다니, 우리가 칼피온과의 전쟁에서 진걸 모르나? 아, 또 하루 안 했다고 또 까먹었습니다. 슈퍼로드 대전 가이드를 엔딩을 방문하다니, 보느라고. 우리가 예. 칼피온과의 전쟁에서 진걸 모르나? 엘리아 장검이. 아셀 태도. 엘리아 장검 이건가? 아, 유리아 장검. 가이드를 돈은 일단 방문하다니, 아쉽진 우리가 않으니까요. 예. 칼피온과의 전쟁에서 진걸 모르나? 알아, 알아. 돈은 생각보다 무겁다네. 금괴로 바꾸면 가볍게 보관할 수 있지. 아, 금괴로 바꾸면 고반이 가능하다고? 아하. 무게 제한도 있고, 인벤 제한도 있고. 여러모로 좀 귀찮아요. 가방, 보유 금액. 그냥 팔겠습니다. 가이드를 일단은 방문하다니, 우리가 놔두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경비원과의 대화. 야, 말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예. 아, 말을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우, 프레임드라. 예, 지역의 전환이 생기면서, 예, 로딩이죠, 로딩. 프레임 드랍이라기보다는. 하이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록 전쟁은 졌지만 하이델린이라면 긍지를 잊지 않죠. 뭐가 많이 생겼네요. 지금 하이델은 곧 있을 가면 모드의 준비로 떠들썩합니다. 세렌디아 남부에는 당신 같은 모험가들이 절실할 겁니다. 클리시 마을이요? 제가 나고 자, 자란 뭐 곳이죠. 서브퀘스트 두개 얻었고요. 메인 퀘스트는 고향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세렌디아는 명마가 많은 곳입니다. 말보다 귀한 친구는 없습니다. 하이델은 늘 활기가 넘치죠. 제가 야생마 포획이 궁금했습니다. 가능하네요. 말조련.
야생마를 포획하셨습니까? 저를 통해 등록 절차를 밟아주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혼자 하든지 좋은 망아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진행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말을 맡겨놓을 수가 있나? 찾고 싶다고. 아, 찾게 됐다. 아. 꽤 크네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얘 사막의 질병 저항이 맡길게요. 지금은 좀 부담돼요. 사료값도 그렇고. 조합장이 허가한 정식 거래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뭐 지금 사기에는 너무 다 비싸죠. 뭐 이런 거 하나 들고 후리고 싶은데 상세 보기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10만 원이에요. 아 강화 효과 뭐 그런 게 있네요. 일단 태도라 그리고 태도 한번 볼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 거래 중개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걸요? 네, 아이템 유리화 장검 유리화 장검도 사람들이 파나? 줄을 서세요. 한 분씩 한 분씩 차례대로 13만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아직 무기 팔기를 모르겠어요. UI가 직관적이진 않아요. 예. 거래소 정보에 13만원 써있는데 작은 물건들은 뒤에 있는 조수들에게 상의하십시오. 예, 뭐 판매 아, 세금이 붙나 보네요. 어. 더 싸게는 안 되네. 어. 아, 더 싸게 있네요. 아, 물건도 팔아봤어요. 예. 아, 뭐 도시 구현이나 그런 건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어, 중간중간에 약간 브레인 드랍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뭐 플스 4 용이니까. 예. 동물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내 칼도 참을성이 없지. 어. 칼페온의 특별한 쉼터 황금 두꺼비 여관에 온 걸 환영하오. 오해 마시오. 이 여관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수한 것이오. 아, 라라. 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귀엽게 생긴 애네요. 어. 한번 둘러보세요, 모험가님. 행복한 일이 가득할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필요할 때가 아니어서. 에. 어떤 뭐 것을 새 마을에 오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죠. 이야, 뭐 이거는 아직 제가 해야 될 그건 아니고요. 에. 이익을 위해 움직일 때도 항상 사람을 생각하시오. 영주님께서 직접 선별한 물건들이요.
펄이 2천 펄이 있긴 해요 지금. 예. 그 프리지 프레스티즈 에디션을 구매를 해가지고 펄이 2천 포인트는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뭘 써야 될지는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모험가님들 구경하는 게 무척 신나요. 이 안에 있는 애를 만나고 오라는 것 같은데. 예. 아, 예, 맞네요. 상인 조합장. 포비어스, 어서 가봐. 왠지 사악하게 생겼다. 내 시간을 구애하고 있군. 기한은 지났다. 이제 무슨 짓을 하든 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 기대 안 하고 내 방식, 사납고 무자비한 방식이 될 거야. 그레이스가 곧 상환한다 하지 않았어? 또 속이려 드는군요. 어쩔 수 없네요. 상권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의 포비오스에게 맡기겠어요. 아, 이권 다툼에서 상권을 뺐나 보네요. 이 여관은 원래 내 소유요. 지금은 칼피올에 넘어갔지만 칼피올에 돈을 빌린 건 다 사정이 있기 때문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오. 분명 조르다 인경이 해결해 주실 거니. 꽤 먼데? 말 탈까? 왜 안 와? 내 말 아닌데. 아, 가까이 있어야 돼? 야, 가까이 있는 거는 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가자 뭐. 열심히 상인 활동을 하네요 저 사람들은. 조련사의 피리가 있어야 되네요 또. 아, 그냥 할래니까. 그래야지 멀리 있는 말을 부를 수 있대요. 인프, 인프를 몰아내줘요, 제발요. 인프가 제 남편. 제 남편을 제발 저들을 쫓아내요. 돼지, 제가 기르던 돼지라도 구해달란 말이에요. 유물. 우리 농장이 원래 유적지였다고 했어요. 인프, 인프를 몰아내줘요, 제발요. 재단 임무 처, 인프 처치.
캐리 하나 더 생겼죠? 예. 타격감은 상당히 좋아요. 예. 뒤지 탈출시키기 저것도 같이 있네요. 를 잡아가지고 공격. 돼지는 어디 찍은데? 돼지를 구해주려 했는데. 아, 돼지. 다시 생성됐네? 오케이.
되지. 아, 또 나왔다. 야. 가자 이거. 아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양 무거워 양. 자, 퀘스트 완료하러 갑시다. 어? 민가의 인프 뭐야? 또 20마리 쳤지? 아하, 얘네들. 딴 놈들일까? 얘네들이 아니고? 다 처발라줬네 그냥. 야! 엔드. 오냐 왔다. 인프, 인프를 몰아내줘요, 제발요.
제 남편이 제발 저들을 쫓아내요. 야이. 우리 농장이 원래 유적지였다고 했어. 아, 여기 또 퀘스트. 어쩌울 수 없는 테리어. 싸움꾼 다섯 마리. 아까 거기 가면 되네요. 목표는 전 사람 싸움 중이죠. 이번 목표는 전사저전. 정찰병들이 자꾸 활을 쏴가지고, 예. 싸움권도 저기 있고, 아, 여기서 잡아야겠네요. 블랙스톤. 저런 생활 컨텐츠를 하면 지금은 조금 하기가 뭐하고요. 네. 때가 오면 생활 콘텐츠 좀 하도록 할게요. 싸움꾼 두 마리 남았어요.
아, 전사 한 탄 잡아. 싸움꾼만 이제 두 마리 남았네요. 로직에 쏘네 그냥. 어, 피야 피통이 아직 널널하니까. 아 이제 나오겠죠? 어? 싸움꾼이 없어? 네, 싸움꾼이 나와야 돼. 왜 전사원 있어? 나왔네요 싸움꾼. 리젠 타임이 다르네요. 오예 싸움꾼. 파리떼? 오케이. 옵션 뭐야? 아, 무게 소지. 예, 무게 늘어나네요. 이건 뭘까? 저 왜 마차가 졌다고 그러가. 마법사의 재단 근처로 가보죠 뭐. 일단 메인스토리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얘 누구야? 뭐야? 안녕? 라라 언니한테 러비 자랑할 거예요. 아, 예, 자랑하세요. 아유, 말을 타고 올 걸. 아유, 멀다. 오네, 뭐네. 나중에 돌아가는 것도 일이다, 야. 아유, 귀찮아. 또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 나이스 했지 방금. 근처로 이동했어요.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이 마법사의 탑 조사하는 것까지 할 것 같네요. 태그도 뿌려. 오케이. 어? 어, 근데 아 뭐야, 떨어졌어. 아. 알았어. 잘 올라가야 되네. 떨어질 수가 있네. 아. 오케이. 검은 용석상? 오. 영상인가요? 예. 네. 또 먹나요, 흑정령이? 흑정령이 지금 성장하죠.
아, 성장했네요 좀. 오, 떨어져, 떨어져. 어, 비겁한 배그. 이 배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만났던 애죠. 감옥하고도 지식이 늘어나? 말을 타고 왔어야 되는데 됐어요 뭐. 점점 멀어만지는 것 같네. 아, 가는 건가? 아. 빠져나와가지고 치는거 이거 꽤 유용해요 보니까. 오, 이게 누구야. 오, 엄청 아팠는데. 어, 잡을 수 있을까?
고. 넘어졌네. 흑정령 가방이나 좀 줘라. 오예 가방. 아, 한 칸이 뭐냐. 반복도 있네요. 어? 검. 검 새로 생겼네요. 어, 나루테도 좋아 좋아. 데미지는 데미지 훌륭. 맥데미 민데미네. 좋아 좋아. 역시 파란색이니까 희귀템인가요? 희귀템. 가방도 한 칸 늘리고요. 야호. 예, 슬슬 재미가 있기 시작하네요.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폐가에서 저 결혼 반지 찾는 거, 저거 아까 제가 찾은 거 같은데. 재단인포 우리 사기 꺾기 85마리. 와 장난 아니야. 이 반복 퀘스트는 뭐 제가 혼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에이, 오늘은 제가 술도 한잔하고 와가지고 그냥 퀘스트 깨는 데만 노력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